네, 이어서 경북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영주시 박달산 정상 부근에서 불이 시작됐는데요. 불이 강풍으로 산 중턱까지 확대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하영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스탠바이. 네, 저는 지금 경북 영주시 평읍면 오운리 산불 발생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산불은 어제 낮 2시 15분쯤 이곳에서 발생한 산불은 지금 발생 16시간째인 지금까지도 주불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영주에서 봉화로 이어지는 도로 옆 산등성이로 뿌연 연기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어제 오후 4시 40분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서 저녁 8시 30분에 3단계로 상향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진화율은 85%입니다. 산불 영향 구역은 약 210헥타르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 시설 피해는 없습니다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일부 주민들이 마을 회관과 경로당으로 대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산불 진화 작업에는 헬기 17대, 장비 120여 대, 인력 600여 명이 투입이 됐습니다만 어제 현장의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2m로 강하게 불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밤사이에 산불이 이곳 평읍리 민가 방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곳곳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산불 진화차를 산림 내 도로 임도에 배치해서 지속적인 진화 작업을 펼쳤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야간 산불 진화에 특화된 119 산불 특수대응단이 투입이 돼서 계속해서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헬기는 날이 밝은 즉시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헬기 24대가 투입이 돼서 진화에 총력을 펼칠 계획입니다. 현재 영주 산불의 전체 화선은 10.5km로 현재 1.5km가 남아 있고요. 9.9km가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밤부터 경북 북부 내륙으로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각별히 안전에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영주시 평읍면 오운리 산불 현장에서 헬로 TV 뉴스 이하영입니다.